사기 피해자는 현재까지 7명, 피해 금액은 무려 116억 원에 달하는데 김 씨의 수중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의 일부는 슈퍼카나 자신의 아파트를 사는 데 쓰기도 했지만 유명인사들을 접대하는 데 대부분의 돈을 썼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었다고 해도 왜 그렇게까지 접대에 몰두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김 씨의 로비와 접대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는 인맥을 넓히고 싶었다고 로비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주목할 만한 건 막상 금품, 향응, 성접대와 같은 불법적인 로비를 펼쳤는데도 그의 접대를 거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의 수호자인 대한민국 검찰과 우리 사회 감시자인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다른 분야, 다른 인물로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로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의 피의자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책임자였던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박영수 전 특검에게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소개한 사람도 송 전 기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립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사례 둘은 박영수하고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서로가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었어요. 2020년 12월 특검 신분이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김 씨로부터 고급차를 무상으로 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으로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수입차였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차를 반납한 이후 김 씨의 변호사에게 렌트 비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렌트비를 안 받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럼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차값을 알려줘요. 근데 그 양반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봉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포항에 내려갈 일이 있어야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책상 서랍에 내놨는 널은 넣어놨는데 제가 두 번이가 그 사이에 내려갔어, 포항을. 잊어먹고 내려갔어요. 박영수 전 특검은 BD수첩 앞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본인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이 김 씨에게 현직 검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함께 일했던 이방현 검사, 서울 남부지검에서 포항으로 발령받자 사업가 김 씨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돈 대줄 스폰서를 소개시켜줬다고밖에 제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업가를 연결시켜준 것은 그 친구가 이제 그럼 검사가 자기가 술 먹고 싶거나 아니면 후배들을 술 사줘야 될 때 그 사업가를 가서 앉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롤스로이스 몰고 와서 술을 막 사고 이랬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관행으로 아직도 검찰들 사이에서 남아있는 것인지. 김 씨와 일했던 직원은 술자리에서 이방현 검사를 종종 만났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방현 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만났죠. 응사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네. 고위급들 보면은 네. 응사로 같은 데는 안 갔어요. 상해바 같은 경우는 보통 접대용으로 샀어요. 접대용. 그래서 아예 술집을 차렸어요? 네. 바를 하나 인수를 한 거죠. 아. 이방현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던 곳은 한때 김 씨가 운영했던 바였습니다. 단순한 술집은 아니었습니다. 여성 접대객이 나오는 곳입니다. 김 씨가 특별히 이 검사에게 수시로 제공했던 서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RV 차량을 좋아했었거든요. SUV.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지바겐. 그리고 뭐 클레이드. 지바겐 파레. 그리고 루시에도 한번 빌렸던 것 같고. 이게 아마 이광훈 부장님이 서울 갈 때 특허 수입.
이 검사가 고급 렌터카를 개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수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3.6 가솔린 모델로 신차가 기준이 한 1억 4천 정도에서 1억 5천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유지하기는 많이 힘드신 모델이세요. 주말에 이제 서울 가실 때 그때 당시 이제 포항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어떤 차 있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 있으면 그거 타고도 가고 한 열댓 번은 된 것 같은데요. 이때 어떻게 돈은 줬나요? 아니요. 렌트카 비용은 안 줬죠. 오히려 이제 저희가 기름까지 다 넣어서 줬으니까. 김 씨가 직접 금품을 건네는 현장도 목격됐습니다. 정우석 기자, 엄정석, 이방마 총 이렇게 4명이서 4명 빼고 다 우리는 나가 있었고 우리가 밥 먹은 데 1층이에요. 그 또 하필 그게 통유리거든요. 통유리 밖에서 보면 보여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선물이랑 이제 현금이랑 줬죠. 현금이요? 네, 현금. 이제 지갑에다가 현금을 넣어서 줬죠. 지랑 빗동. 그리고 한 명이 그 머니 클립이거든요. 혹시 얼마 넣었는지는 아세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냥 뭐 웃음 소리가 뭐 끊이지 않았으니까. 밖에서 봐도 웃는 모습인데. 김 씨가 이방연 검사를 위해 마련한 특별 선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동대구에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이게 그때 이제 시계 박스 선물을 이제 로스에 실어놓고 로스에서 동대구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종이 가방에 있는 선물 박스를 드렸죠. 제가 직접 이렇게 그거 이제 메워드리고 선물 직접 이렇게 드리고. 이방연 검사에게 건넨 것은 스위스 명품 시계였습니다. 저 금액대는 좀 저렴한 거는 어느 정도예요? 저렴한 거는 거의 한 500, 거의 저는 500 이상은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최저 가격은 500만 원입니다. 얘네들은 가격대가 잘 모델은 1630. 솔직히 이제 부르는 게 값인 시계들은 훨씬 더 많이 있죠. 해당 시계 중에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김 씨는 유독 이 검사에게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왜 만나셨던 거죠? 이방 그 부장님 같은 경우? 다 이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중에 일터졌을 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원래 그 자기가 잠재적으로 범죄에 얽히고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 쪽으로 인맥을 넓히잖아요. 그 전형적인 거죠. 그래서 그 검사 인맥이 스모가 있는 것은 자기가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됐을 때도 있고 브로커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의 딜을 봐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검사가 원하는 뭐 한밤의 유흥, 뭐 여행, 그래서 용돈 이런 걸 주고 자기 편의를 취하는 거죠. 현재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방현 검사는 부장에서 부부장 검사로 강등 조치됐습니다. 혹시 그 이방현 검사님 나오셨는가 궁금해서 왔는데요. 아, 혹시 저희가 좀 만나뵐 수 있습니까 지금? 네, 모시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이 검사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후배이자 현직 검사에게 사업가를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물었습니다. 건실한 사업가로 알고 소개해줬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게 박영수 전 특검의 입장입니다. 무슨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려갔는데 거기 내려가면 대부분 검사들은 혼자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자산 돈 많다는 친구가 거기 지내고 있으면 거기 지역에 뭐 어디 맛집도 소개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라고. 검찰분들은 원래 그렇게 지방으로 뭐 전보를 가거나 할 때 지역에서 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또 이렇게 꼬아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꼬아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 한 끼 술랑 술자리 하나로 시작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 나는 너의 스폰서가 될 것이다 라면서 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진 않죠.
그런 걸 내보이면은 표면적으로 내보이면 서로 다 불편해지는 거고 아주 작은 밥 한 끼 술 한 번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아무런 경계심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들이고.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 각종 로비나 접대를 받은 이들 가운데 유독 언론인이 많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TV조선의 간판 앵커 엄성섭. TV조선 정운섭 기자는 대학원 학비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가영 기자는 고가의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윤석열이 적극 개입해 보수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캠프 1호 영입 인사였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 영입 열흘 만에 대변인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형님, 롯살로 접대 몇 차례 받으셨는지? 자, 성실히 전화받았습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면목 없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작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김태우랑 이렇게 풀밀려 가셨습니까? 구름고 풀밀려 가셨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가겠습니다. 역시랑 어떻게 하시는 계신 건가요? 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직후 그는 정치 공작을 주장했습니다. 해주시죠. 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짜 수산업자 측근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형님이 만약에 이거 술게임에서 이기면 저 골프채 형님이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게임에 가면 뒤에 골프채가 실려 있으니까 이거 이동훈이면 들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그 차예요. 그 골프채 실려 있던 차. 보니까 실제로 골프채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는 김 씨와 함께 골프채 세트를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받았다는 골프채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보통 아이언 세트만 보통 신형으로 하면은 요게 아이언 세트만 100, 100, 100, 100만 중반대. 아이언만 150이니까 드라이버 넣고 뭐. 우주 넣고 퍼터 넣고 뭐 뺑 넣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300개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자신이 받은 건 중고 골프채였고 그것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빌린 거다. 빌린 건가요? 근데 이분은 공을 골프를 아예 못 쳐요. 만약에 누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뭐 빌렸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골프 자체를 못 쳐요. 그래서 빌렸다고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금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봐요. 예. 처벌 안 보기. 네. 금품 수수의 경우 형사처벌의 기준에 따라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훈 전 기자는 접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현직 국회의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만났을 때 보니 페라리하고 뭐 차가 다섯 대라고 그러고 네. 배가 26척이래요. 네. 이거 좀 이상하다. 네. 그래 명함을 한 장 주라고 해서 받아보고 본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길거리더라고. 아하. 그래서 내가 엉터리인 줄 알았죠. 처음에 그 이동훈 기자한테 네. 형님한테 막 문자가 왔을 거예요. 한번 뵙자고. 미조 일간지 논설위원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만나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과거에는 대체로 언론인이 향응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대가성 기사였다면 지금은 인맥을 소개해 주거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 자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과거와는 좀 다른 대가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이 가짜 수산업자의 인맥을 넓히고 사기의 판을 키워준 건 언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사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공작입니다. 자기가 정말 이 골프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빌렸는지 뭐 받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은 여전히 협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 중인 거고. 근데 그 의혹을 뭐 덮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역공작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예. 처음은 한 사람의 거짓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화려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는 모두 7명. 그들과 손을 잡는 건 의외로 쉬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얻자 그 다음은 탄탄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촘촘히 연결된 인맥의 카르텔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신세계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들이 뭔가 서로 자신의 어떤 인맥, 그리고 돈, 권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는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부패지만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연스러운 교환이었다라는 거죠. 이 수산업자가 이 자기 돈 쓸 곳을 참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도 든다는 것이죠. 아무나 한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경찰, 검찰, 언론사 중에서도 유력 언론사, 그 사람의 뒷배인 것처럼만 서 있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기사를 써준 것이 아니라 병풍 노릇을 해주고 돈과 접대로 맺어진 황금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로비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를 기소해야 할 검사, 사회 부조리를 고발해야 할 언론, 심지어 정치권까지 한낱 사기꾼의 속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며 한편의 드라마가 완성됐습니다.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린 건 사기꾼의 달콤한 재력이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핵심들이 이 정도쯤이야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일상적인 접대에 익숙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는 유력 인사들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대의 결과 더 큰 부와 권력을 가졌고 하루아침에 유력 인사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것은 친목과 접대로 인맥을 만들고 그 인맥으로 권력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